잘 들으셨죠? 관세법이랑 HS코드, 그리고 이제 관세평가는 관세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제 파생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관세법, 아마 공부 방법들이 뭐 HS는 좀뭐 암기가 많겠지만 관세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고, 무역실무는 좀 다르죠. 무역실무는 아무래도, 우리 일단 시험 무역실무 30점짜리 두 개, 20점짜리 하나, 그리고 대외무역법 10점짜리 하나, 외국환거래법 10점짜리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1차에서 무역영어를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했던 거를 이제 한국어로 빡세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실무 뭐 과목만의 특징 보시면 일단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과목이기도 하고, 지금 시험 이제 기출 최근 기출 문제 보시면은 협약 쓰고 규칙 쓰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협약이랑 규칙에 대한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협약 규칙도 그냥 외우면 안 돼요. 그냥 못 외워요. 1조, 2조, 3조.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도 좀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CISG도 다 그룹핑을 하셔야 됩니다. 그룹핑 하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고, 뭐 1조부터 6조까지는 같은 테마로 같이 공부하고, 뭐 7조부터 몇 조까지는 같이 공부하고, 뭐 35조부터 몇 조까지는 또 같은 테마로 묶이기 때문에 모든 걸다 테마화 시켜가지고 암기를 하셔야지, 그래야 이게 암기가 되지.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이렇게 쭉, 물론 이렇게도 보시긴 하셔야죠.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이게 범위가 머릿속에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묶음화 지우시고, 그룹화 하시고, 테마별로 나누시고, 쪼개고, 쪼개고, 요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이론적인 문제가 협약이랑 같이 섞여서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이론 문제도 그래도 좀 나오거든요. 한 20%, 30%. 이론에 대한 문제는 용어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잘 해두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신 대로 좀 어느 정도 서술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협약과 규칙은 물론 암기를 좀 빡세게 하셔야 되는데, 이론적인 부분은 목차를 좀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또다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무역실무 범위가 많기 때문에 너무 늘려나가는 범위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계속 줄여나가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요새 너무 나열식으로 나오거든요. 다섯 개 쓰시오, 세개 쓰시오, 네개 쓰시오. 그래서 예전보다 공부할 양이 좀 많아졌어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그래서 암기를 좀 빨리, 예전보다는 좀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시간이 부족하죠. 항상 무역실무 시간이 부족하고, 저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이제 신용장까지는 얼추 따라가다가, 운송부터는 이제 자꾸 밀려요. 복습도 밀리고, 보험도 마찬가지. 그래서 뒷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요거는 아까 뭐 무역실무 전체적인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뭐 분량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좀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아셔야 합니다. 끝나갔는데. 자, 그래서 일단 무역실무 과목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이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랑 묶지는 마세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 내가 하루에 네 과목을 공부할 거야. 그럼 관세법 2시간, HS 2시간. 나중에 물론 10시간 이상 하셔야죠. 근데 지금 단계는 뭐 10시간까지 하기엔 좀 무리는 있으실 수 있으니까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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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그 무역실무 2시간 안에 넣지 마시고 따로 떼어가지고 한 30분이라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짜투리 시간 좀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협약이랑 규칙은 원문에 대한 암기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원문을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다막 앞자 따가지고 뭐 모든 1조부터 88조 CISG를 다 앞자 따서 외운다? 저는 못합니다. 뭐 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외워서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중요한 문장이 들어가면 충분히 점수는 다 나와요. 특히 인코텀즈. 인코텀즈 그거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다 모든 거 A1부터 A10까지 앞자 따서 외운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좀그 범위를 좀 줄여드릴 거고, 그 보통 저희가 교재가 다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장 들어갈 때한 권도 다못 외워요. 한 권도 다못 외우기 때문에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내용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역에 대해서 써야 돼.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올 리는 없겠죠. 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줄이나 쓰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시험 문제 유형도 아니고,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키워드 위주로 범위를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습보다는 이제 뭐 복습을 더 철저히 하게 되는, 그건 당연한 거죠. 한 시간 만약에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 보통 저희가 이제 세 시간이 이제 한 타임인데, 세 시간 강의 들으면 최소 두 배 시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강의 듣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강의 듣는 시간은 그냥 강의를 내가 듣고 이해하고, 마치 강의 들을 때는 뭔가만 알 것 같아. 근데 뒤돌아서도 보면은 금방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훨씬 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길게 줄 글로 그냥 한번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라고 제가 써놓은 건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관세법 테두리 하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런 문구를 다 외우는 건 좀 어렵고, 뭐 CISG가 됐든 UCP가 됐든 인코텀즈가 됐든 계속 그 그룹화 시켜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암기하고 그런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가끔 보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외국환 거래법에 외국환 포지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막 아직은 공부를 안 하셔서 모르실 텐데, 우리 뭐 이거는 무역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너무 여러분들 막 내가 이거를 외국환 궁금할 수 있죠. 외국환 포지션이 뭔지 궁금해. 파고들지 마세요. 우리 지금 박사하겠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빨리 시험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나가셔야 돼요. 합격하셔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궁금해갖고 뭐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저희 이제 강사들이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거 이상으로 너무 깊이 있게 파고들려고 하지는 마세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무역신문에 대한 뭐 전체적인 공부하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